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푹푹 치는 여름바람에 기운이 없었는데,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가슴이 설레이네요. 저는 한동안 이번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서야 죽어가던 저를 되찾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금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에 있고,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어요. 그동안 사연 채널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즐겨보면서도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 직접 글을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게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저도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내와 저는 약 1년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까지 서로 연결고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 지나가다 서로 한번 마주친 적도 없었어요. 우연히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타 업체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와이프가 저희 회사로 잠시 출근을 했던 것이 끝이었어요. 당시 저는 연애보다 일이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라서 와이프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와이프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저를 만날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둘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든다거나 큰일도 아닌데 저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 등의 행동을 자꾸 했습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와이프의 이런 행동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와이프의 이런 당돌함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에 저와 와이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불같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6개월쯤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시 여느 때와 같이 저희는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다음 데이트는 뭘 할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와이프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당연히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의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자기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직 마음 터놓고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을 이야기하기에 아직 많이 이르지 않을까?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저의 말에 굴하지 않았고 이렇게 답해주더군요. 오빠,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산다면 둘이 만난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오빠가 이야기한 대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달 만나고도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나이를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오빠가 여전히 좋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싶어. 한 번만 우리 결혼 제대로 생각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지금 당장 결혼은 안 돼라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대화를 나누자고 하고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막상 이것저것 따져보며 고민을 해보니 와이프가 말한 대로 우리 두 사람의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었고, 정말 한달 만나고도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와이프와 결혼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연히 와이프는 결혼이 결정된 후 너무 행복해했고 이 모습을 보는 저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게 되더군요. 정말 결정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결혼이 결정되고 나니까 처가댁에서는 나이도 있으니 빠르게 진행을 하자면서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자는 대로 진행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예식장 체크부터 식에서 입을 드레스와 양복도 맞추고 결혼 사진 촬영까지 모두 상견례가 진행되기 이전에 끝마쳤어요. 정말 결혼 절차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였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절차를 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사고로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시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고모 집에서 자라게 되었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고모께서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에 조카인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고요.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와 같은 부분이 상견례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와이프는 이미 부모님께 인사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냐며 우린 아이가 없는 편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상견례 날이 밝았고 걱정을 가득 가지고 고모와 고모부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가 집에서는 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셔서 그런지 고모 밑에서 자란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희 고모에게 조카를 아들로 삼고 키우셨더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라고 칭찬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와이프와 저의 상견례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자질구레한 절차들은 모두 생략한 후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웬만한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끝이 난 상황이었고 스몰로 진행하기로 했기에 크게 신경 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누구보다 신속하게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 이후에는 둘이 혼인신고하고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는 결혼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서방,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니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나는 바랄 것이 없네. 하지만 지영이가 자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니 엄마로서 걱정이 많아서 말이야. 다들 연애 때 감정을 가지고 참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연애할 때랑 부부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이고 혹시나 둘이 살면서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건 여자 쪽이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혼인신고를 미뤄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혹시나 헤어질 것에 대비해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애초에 부부끼리 먼저 합의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는 장모님이 권유를 하신 것이니 저로서는 싫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권유를 하시는 장모님이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장모님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 자체로도 기분이 좀 나빴지만 와이프가 장모님의 권유를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따로 별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와이프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니
와이프도 장모님과 같은 생각이더군요. 제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혼인신고를 미뤄야 하냐고 물어보니 와이프는 이렇게 답했어요. 여보, 생각을 해봐요. 당신이 좋아서 결혼을 빨리 하자고 서두른 것은 나지만 어찌됐건 연애와 부부로서 같이 사는 것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갈라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엄마가 과한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 낳을 때 출생신고랑 같이 혼인신고를 하라는 것인데 당신은 그게 뭐 급하다고 벌써부터 서둘러요. 엄마 생각에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혼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나 또한 이 나이에 혹시라도 당신이랑 헤어져서 이혼 꼬리표 달고 있으면 좋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당신이 혼인신고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우리 아이를 빠르게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나도 나이 생각해서 가능한 빠르게 아이를 가지고 싶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을 전제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로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와이프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와이프가 장모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설득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와이프와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은 후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최대한 빠르게 아이를 낳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와이프와 장모님을 이겨먹더라도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선 와이프와 장모님의 바람대로 저와 와이프는 2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평소에 저희 와이프는 출장이 잦은 편이라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진심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이후 아이를 가지는 것에 성공했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을 가지고 태교를 하며 보냈어요. 당연히 와이프는 임신 초반까지는 회사에 꾸준히 나가다가 중기에 들어선 후부터는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만 보내다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와이프가 아이를 출산하자 당연히 저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고 와이프는 산후조리를 하느라 힘들어 보여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 다녀오기로 하고 구청에 방문을 했어요. 큰 문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 구청 직원이 저에게 혼인신고를 하러 온 게 맞냐고 하며 많이 당황해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구청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 와이프가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와 와이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와이프에게 남편이 있다니요? 처음에는 저도 와이프가 저 몰래 혼인신고를 먼저 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의 남성과 와이프가 이미 혼인 상태였어요. 저는 당연히 구청에서 혼인신고는 물론이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어요.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고 당장 산후조리원으로 달려나가 와이프와 장모님에게 따져묻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죠. 혹시라도 와이프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막상 다시 생각해보니 그동안 와이프와 장모님의 행동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애초에 혼인신고를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출생신고와 함께하라고 했던 것도
그리고 그동안 와이프의 출장이 굉장히 잦았던 것도, 또 회사 사람과 통화를 할 때면 무조건 집 밖에서 해야 했던 것도 모두 수상하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바로 장모님과 와이프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확실해지면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보고 증거물을 모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와이프의 남편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전문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도중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와이프의 절친한 친구가 떠오르더군요. 와이프와 연애 시절 때 비밀 없이 다 터놓는 유일한 친구라고 소개해 주었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표정이 이상하다 느껴졌었거든요. 약간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와이프의 친구와 따로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되었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녹음기를 켰어요. 우선 와이프의 친구에게 저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것이 있냐고 물었어요. 처음에 와이프 친구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었고, 결국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을 털어놓더군요. 일단 팩트만 이야기해보면 저희 와이프는 유부녀로 이미 결혼한 남자가 있는 상황이 맞다고 하고, 아이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던 도중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시집을 갔던 곳은 자손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 시어머니는 와이프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자손이 없는 집안에는 유산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유산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와이프가 결혼했다는 남성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이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와이프의 진짜 남편은 해외에 가서 정자 기증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자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와이프는 남편 집안을 통해 받아올 유산을 위해서 돈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고, 결국 진짜 남편에게는 정자 기증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댁엔 남편과 합의를 보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후 모두를 속여 와이프는 저랑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은 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기 전에 의도치 않게 제가 한 발 빠르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구청 직원에 의해 와이프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써 와이프가 꾸며놓은 이야기의 진실을 제가 다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와이프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지옥구덩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모르는 척 해준다는 것도 제 기준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연애 1년과 결혼 2년, 합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상대방이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와이프 친구의 이야기 내용이 모두 다 진실이라고 한다면 처가측 가족들은 이 엄청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몇 년씩이나 속여가면서 연극까지 해야 할 일인 건지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끈을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함이 들었어요. 잘라내기는 해야 할 텐데 무작정 와이프와 장모님이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는 것은 와이프가 증거인멸을 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한방 먹일 거면 제대로 먹이자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모든 내용을 알려준 와이프 친구를 통해서 진짜 남편이 있는 곳 그리고 진짜 남편의 시댁에 대한 정보를 모조리 다 캐물었고 받아낸 정보를 통해서 찾아가기로 했어요. 당시 와이프 친구의 이야기에 따르면 진짜 남편은 와이프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운영하던 브랜드를 해외 진출시키기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었고 한동안 해외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모든 내용을 알게 되고 와이프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사람은 와이프의 출산 임박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저는 고민 없이 와이프의 진짜 남편 사진을 찾아서 들고 공항으로 달려나갔어요. 당연히 미리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었고 진짜 남편에 대한 정보 없이 사진 하나 딸랑 들고 무작정 만나러 공항으로 가고 있는 제 자신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딱히 당시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비행시간을 놓치지 않고 와이프의 진짜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일단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카페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놓아야 할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언젠가는 진짜 남편도 모든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니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제가 아는 선에서 와이프가 지금까지 두 집 살림을 했고 진짜 남편의 유산을 노리고 결혼을 한 것이며 정자기증 받는 것이 싫어 지금 현재 내 피가 섞여 있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와이프의 진짜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거짓된 내용으로 저를 현혹시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다면 한참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하며 뒷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로서는 진짜 남편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필사적으로 막았죠. 그리고 와이프가 유일하게 비밀을 터놓고 지낸다는 친구들과 나눈 대화 녹음본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반응을 보니 진짜 남편도 녹음본 속 등장하는 와이프 친구의 목소리를 잘 아는 듯 하더군요.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이후 진짜 남편이라는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저에게 이 모든 일은 무정자증 판정을 받은 저로부터 시작된 것 같군요. 아마도 저희 와이프가 자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무정자증이라는 내용을 부모님께 밝히도록 두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당연히 와이프의 행동들도 실망스럽고 용서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여쭤보고 싶은데 방향을 정하셨나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라고 물으셨어요. 당시 저 또한 그저 황당하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던 탓에 따로 무언가 정해놓고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사기 결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진짜 남편이 아무리 피해자라 해도 먼저 이야기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함께 와이프와 장모님 앞에 가서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진짜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보이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결국 저를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저와 진짜 남편은 와이프가 입원 중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향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니 와이프와 장모님은 굉장히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와이프 친구를 통해 알아낸 정보가 담겨있는 녹음본을 두 사람 앞에서 틀었어요. 당연히 와이프와 장모님은 처음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다가 그럼 바로 고소장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병실을 나가려는 모션을 취하자 결국 모든 내용을 다 알아버렸구나 끝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저와 진짜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지를 붙잡은 채로 울면서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줘요.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싹싹 빌더군요. 장모님 또한 이 서방, 아 김 서방,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순간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면 유산을 못 물려받는다니까 재산이 욕심나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다 내 잘못이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이서봐, 내가 이 상황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서든 다 해주겠네. 그러니까 우리 딸 결혼 생활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고소만 하지 말아주게. 응? 아, 이제 태어난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제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내용을 다 들킨 상황에서도 진짜 남편 측에게 받을 수 있는 유산 먼저 생각한다니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하신 대로 혼인신고도 미루고 아이도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와 제 가정을 위한 일이 아니었네요. 당신들은 오로지 재산이 욕심나서 저도 그리고 부모 대신 키워주셨던 고모 고모부도 옆에 있는 진짜 남편과 그 가족들도 모두 속였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세상에 나온 아이도 영문도 모른 채 엄마라는 사람의 잘못으로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겠네요. 대체 이 아이는 누구에게로 가서 살아야 하나요? 옆에 있는 진짜 남편은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피가 섞인 저랑 살자니 혼인관계가 엉망이네요. 또 분명히 엄마라는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과연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가 저지른 일을 알고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어쩌죠? 진짜 남편은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이 문제에 끝까지 걸고 넘어질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있는 한 빠짐없이 다 할 테니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하며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사기 결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부터 사기죄 등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다 취했는데 당연히 장모님이고 와이프는 이 상황을 피하고자 저에게 여러 통의 연락을 취했으나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고 결국 와이프와 장모님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진짜 남편이라는 사람과 그쪽 부모님들도 모든 내용을 알게 되셨고 그로 인해 이혼은 물론이고 동시에 고소가 들어가면서 처벌의 강도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장모님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맡을 수가 없었고, 진짜 남편은 이혼을 했으니 오갈 곳이 없었기에 결국 피붙인 제가 키우고 있어요. 애기 엄마로부터 양육권을 넘겨받았고 양육비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만큼 받고 있어요. 당연히 위자료도 두둑히 받은 상황이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노력으로 얻지 않는 것은 결국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것이든 욕심을 부려 과도하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전 와이프는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정도 돈도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도 모두 얻을 수 없었고, 자신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값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분명히 지금쯤 와이프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의 후회 가득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